개그로 많은 사람들을 웃게 했던 개그맨이죠. 드라마 야인시대에서는 눈물의 곡절이란 캐릭터로 시청자들의 가슴을 정말 짠하게 만들었던 배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면 멀티플레이어가 아니죠. 오늘은요, 트로트 가수로서 확실하게 뭔가 보여주러 오셨습니다. 벌써부터 흥이 나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할 손님 가수 손원수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귀염둥이 사랑둥이 재간둥이 청년회장 손원수입니다. 손원슈 아닙니다. 손원수입니다. 너 곱게 좀 고급스럽게 소개하려다가 난 그래서 고급스럽게 했다기보다는 뭐랄까 네네. 약간 신나는 분위기로. 아 그래요? 슈슈슈 달린다 흥이 있다. 손원슈 그래서 어울리더라 좋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예, 예. 아, 성함에 슈옷이 두 개나 있어요. 뭔가 이렇게 상승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뭐 불만은 아니시죠? 아니에요. 예. 아 너무 좋다. 진짜 아, 진짜 윤수연 씨하고 이렇게 단둘이 방송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니 제가 그 손원수 씨 이렇게 천태만상에는서는 네. 처음 이제 뵙지만 그렇죠. 아 제가 데뷔 때 그 SBS 라디오 김창렬의 올드스쿨에서 맞습니다. 사실은 라디오에서 그때 네네. 이제 처음 뵀었고 맞아요, 맞아요. 라디오에서 마지막으로 뵀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약간 팬인 것처럼 당하지 않았나요? 아 맞아요. 제가 맞아요, 그 저 뭐야 그 사람 좋은 방송 아 네네 그 방송을 보고 완전 팬이 돼가지고 아 엠모 본부의 사람 네 그리고 거기. 만났던 거예요. 아, 맞아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때. 아, 노래도 맞아요. 좋아하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6시 마이컨츄리 그 프로그램에서 예, 예, 예. 이제 최근에 제 노래 손님 온다에 맞춰가지고 너무 신납니다 노래가. 아유, 춤도 네. 쳐주시고 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에요. 아 이거 손님이 온다고 하니까 네. 누가 오나 해서 좀 나가봤죠 무대 앞쪽으로. 아. 네. 오늘도 손님으로 이렇게 윤수연 천태만상 찾아주셨는데 오늘 방송 느낌 어떠신가요? 아 글쎄요 오늘 방송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일단은 자세가 앞쪽으로 좀 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열심히 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아 어머 이렇게 뒤로 할 때도 있나요? 아 가끔 있어요. 아. 가끔씩 약간 DJ가 좀 별로거나 억지로 하는 방송들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방송인들도. 오늘은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요? 윤수연 씨 꼭 한번 같이 해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 진짜 손원수 씨가 이 자리에 네. 오셨는데 개그맨이나 뭐 배우로 가는 자리일 때도 그렇고 이게 네. 오늘은 또 트로트 가수로서 또 매셨단 말이죠. 아 이게 뭐가 또 좋으냐면 예. 아까 그 저를 소개할 때 예. 다른 데는 이제 개가수라고 해줘요. 어우 개가수 좀 네. 험하군요. 아니 근데 나 그것도 뭐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개 모시기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 그렇게 너무 나쁘게 풀지 마시고 그냥 개그맨 겸 가수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뜻이. 근데 오늘은 그냥 개를 빼고 가수만 딱 있는데 야 어롯이 오늘 여기는 나를 가수로 봐주는구나. 그럼요. 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좋습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모두가 근데 막 팍팍 바뀌나요? 배우로 갈 때는 약간 또 좀 달라지고. 아 조금 달라지죠. 아 그래요? 조금씩 달라져요.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뭐 이제 예전에 이제 드라마 한 8편 할 때. 예, 맞아요, 때는 맞아요. 완전 배우 모드였어요. 그건 뭐죠? 배우 모드. 배우는 뭐죠? 아 그쪽에선 괜찮은데 이게 역으로 예능이나 개그맨 쪽으로 왔을 때 개그할 네. 때는 약간 주변 배우들이 그 연기자들 좀 재수 없어요 저를. 그 정도로? 웃을 때 약간 우리 달라요 달라. 개그맨이나 예능자들 하하하 이렇게 웃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는 이제 드라마 할 때는 이렇게 훗훗 이렇게 웃으니까 약간 재수 없어 하더라. 아 거기는 이제 이름절로 끝나는군요. 훗. 예, 그러니까 미소를 크지 않게, 크지 않게. 아, 좀 다르네요. 예, 그때 배우감 걸려가지고 제가 한번 그랬었어요. 그러셨구나. 예, 그래 이제는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예. 예, 절대로 그렇게 재수 없는 모드로 바꾸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이렇게 유쾌하게 행복하게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예. 그리고 또 트로트 가수로서 또 웃음도 네. 다른가요? 아 이거는 뭐 다른 건 없어요. 없죠. 그냥 왜냐면 그냥 뭐 아직은 신인이라고 생각하고 아유 뭐 이렇게. 천태만상이라든지 손님 온다 이런 어떤 히트곡이 없기 때문에 그냥 늘 신인이라는 자세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데뷔 몇 년 차신지 좀 궁금해요 선배님. 처음으로 방송 네, 그냥 네, 네. 데뷔 23년 차 와, 됐나? 선생님. 24년 차 야. 왜? 20살에 데뷔를 했어요, 제가. 그 정도 되면 딱 네네. 오늘 방송 어디를 가시든 딱 요거 어느 방송 딱 요 느낌 요대로 뭐 좋겠다, 나쁘겠다. 오늘 있는... 무조건 잘 되는데 그게 잘 안 맞아요, 저는. 총이 잘 안 맞으신다고요? 네, 오늘 야 이거 대박 나겠는데 그러면 완전 망하고. 아니야 아니야 그런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너무 잘 될 것 같습니다. 프레임을 씌우지 말 짧고요. 오늘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전병택님은 헌수님을 보라로 보니까 반갑네요. 멋지다 청년회장. 아, 반갑습니다. 네, 멋지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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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청년회장 요 얘기도 좀 네네. 얘기해 주세요. 청년회장 지금 질문이 급한 질문입니다. 제가 청년회장 이제 6시 내 컨츄리 내 컨츄리에서 거기에서 또 역할을 4년째 임무를 맡고 있고 네.
그걸 하면서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또 역시 일꾼의 탄 제목은 얘기해도 되죠? 네네네네. 거기서 또 청년회장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좀 기억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저는 이거 우연히 만난 캐릭터예요. 우연히 만난 캐릭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방송을 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오래 하다가 아, 그 프로그램에 예. 이제 할지 말지 예. 고민을. 그래서 주변에 이제 반반이었어요. 의견을 물어봐도 반은 야 아직까지는 네 나이가 할 때가 아니다. 오. 또 반은 그 캐릭터 자체가 용명이 형이 하던 건데 나쁘지 않다 해봐라. 뭐 이런 의견이었는데 그 당시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는 결국 이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랑을 받을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요. 총년회장으로 네. 기억해 주시고 또 이야기해 주시고 부르시는 맞습니다. 분들 많이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드리죠. 정말. 또 예. 이재희님은 천태만상에 오셨으니 대박 날 거예요. 노래도 너무 좋아요. 라고 이미 또 노래를 알고 계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재희씨. 4707님도 소개해 주세요. 자 헌수씨 기대 만방 옷을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이런 게 조금 불편해요. 약간 불편하세요? 예, 사람을 그냥 편안하게 냅뒀으면 잘했을 텐데 이렇게 부담을 기대하고, 주시면 기다리고 부담을 좀만 내려주세요. 예,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예. 오상무님도 소개해주세요. 네 농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농촌 총각 보기 좋아요. 늘 응원합니다. 손원수님. 네 이게 이번에 이제 재미있게 위트를 섞어서 말씀하신 건데 어떤 분들은 실제로 제가 농촌에 살고 있는 줄 알아요. 현재 이걸 어디 살고 계시죠? 전 부천 살고 있죠. 아 그래요? 예, 부천은 뭐 치읓은 치읓이네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제가 거의 지방에 한 5, 6일 있다 보니까 뭐 이상한 말은 아니죠. 네네. 농촌에서 또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면서 맞습니다. 예, 예. 또 이렇게 남편감으로서도 아주 훌륭하시잖아요. 오성민님께서 네. 손원수씨 결혼 날짜를 잡더니 더 잘생겨지시는 것 같습니다. 결혼. 감사합니다. 아주 결혼할 일이란다. 결혼하시잖아요. 예, 본의 아니게 또 그렇게 됐네요. 본의 아니게요? 네, 아니 제가 사실은 비혼주의자였어요. 실제로. 근데 어떻게 다 마음이 바뀌셨죠? 박수홍 선배님이 네. 비혼주의자에 대한 어떤 얘기를 저한테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예. 저도 그게 더 좋은 길 갔다 해서 그 길로 따라가다가 예. 선배님이 틀었잖아요. 결혼을 해버렸잖아요. 그쵸. 뭐지? 뭐지? 라고 생각할 때쯤 제 옆에 너무나 훌륭한 분이 계셨던 거예요. 오래 본 사이이신가요, 지금? 일 때문에 만나서 사실은 그분이 저한테 고백을 이제 먼저 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비혼주의자고 연애에 대한 뭐 생각이 1도 없었기 때문에 뭐 너무 죄송하지만 고사했죠. 예. 사귀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귀자가 아니고 좋아한다. 아 좋아한다. 예, 좋아한다 했는데 저 죄송한데 저는 이러면서 좀 별로였나요? 저도 그런 일이 있죠. 어색하지 않게 또 잘 푸셨나 보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뭐 이렇지만 뭐 제 상황이 이렇다 하면서 좋게 했는데. 이분이 1년 동안 정말 그 계속해서 저한테 옆에서 사랑을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이모나. 예, 네, 그거를 따뜻하고 뭐 감정을 다 느껴지면서도 워낙 내가 너무나 처해진 그 당시에 상황이 복잡하다 보니 네. 막 이러고 있다가 상황이 좋아지고 옆을 딱 보니 이분이 끊임없이 응원을 해주고 있던 거예요. 해바라기처럼 손원수 씨 얼굴만 네. 바라보고 계셨군요.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먼저 이제 사귀자고는 제가 하고 해서 결혼도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네. 너무나 뭐 일사천리로 지금은 제가 더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진짜 빵빠레 울릴 그런 어떤 축하. 그렇죠. 축하 결혼 진짜 네네. 제대로 된 행사네요. 와. 아이,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라이브로 불러주실 노래. 첫 번째 라이브 곡 제목이 빵빠레입니다. 아, 이 노래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정말 애 같았어요. 네, 지금 라이브로 빵빠레를 듣고 싶어가지고. 아 그러셨군요. 근데 죄송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10월 15일 날 결혼 예정이라고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날짜를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던 거예요. 왜냐면 얘기했으면 어쩔 수 없는데 왜 네. 그러냐면 네. 그 이제 지방을 다니면 어머님들하고 아버님들이 오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날짜를 일부러 얘기 안 했는데 네. 이제 얘기했으니까 몇 분 오실 것 같습니다. 예. 예. 갖고 뭐 오늘도 오면서 예. 출연했던 어떤 그 분께서 저희 제작사 쪽으로 20만 원을 보낸 거예요. 저 축의금 주라고. 어머. 이 자리를 통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작진한테 이제 뭐 음식으로라도 뭐든 이제 쏠려고 하는데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막 제 결혼식을 위해서 많은 감동이다. 분들이 네, 너무 감동이죠. 그리고 제가 네, 저도 네. 이제 6시 네, 마이 네. 컨츄리 이제 네, 하거든요. 네. 고정으로 하고 있는데 어, 지금 하고 계시죠? 예, 예, 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이제 네, 저는 네. 이제 뭐 한 달에 두 번 이제 하는데 네. 거기에서 가면은 손원수 씨 결혼한다며 아, 그러게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아,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어머님들께서 아, 지금 손원수 씨의 결혼이 뭐 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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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예. 사건 중에 사건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장 가면 결혼 얘기만 한 10분 합니다. 너무도 궁금해하세요. 예. 진짜 빵빠레 울리는 이 일. 맞습니다. 빵빠레 라이브로 꾸며주신다고요? 예, 한번 갑니다. 좋아요. 저희 천상 여러분. 빵빠레 노래 제목이 빵빠레입니다. 요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평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빵빠레 준비되셨으면 반주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여기저기 나도 나도 흥겹게 울리는 소리 잘했다 축하한다 모두가 기뻐하는 소리 사람들이 모여들어 힘주어 터지는 소리 그렇지 이것지 주먹을 불끈 쥐는 소리 기쁨이 터진다 웃음이 터진다 울려라 울려라 빵빠레를 울려라 희망이 터진다 더 크게 터진다 울려라 울려라 빵빠레를 울려라 하늘 높이 울려라 빵빠레 널리 널리 퍼져간다 저 끝까지 형님도 윤수현 씨도 신나서 깨를 덩실덩실덩실 정신없이 울려라 빵빠레 오늘 나는 달려간다 아침까지 오늘도 내일도 축제로구나 빵빠레를 울려래 자 다시 한번 선물 위로 빠져 여기저기 나도 나도 흥겹게 울리는 소리 아이도 어르신도 모두가 기뻐하는 소리 사람들이 모여들어 힘주어 터지는 소리 힘내라 할 수 있다 주먹을 불끈 쥐는 소리 기쁨이 터진다 웃음이 터진다 울려라 울려라 빵빠레를 울려라 희망이 터진다 더 크게 터진다 울려라 울려라 빵빠레를 울려라 하늘 높이 울려라 빵빠레 널리 널리 퍼져간다 저 끝까지 형님도 다시 한번 윤수현 씨도 신나서 깨를 덩실덩실덩실 정신없이 울려라 빵빠레 오늘 나는 달려간다 지금까지 오늘도 내일도 축제로구나 빵빠레를 울려래 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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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빵빠레를 울려래 Thank you. 와, 야, 나, 어우, 나는 정말, 아우, 예, 팔자 주름이 깊게 패이네요. 너무 웃어가지고, 아, 이정희님께서 손원수 빵빵 터져라. 아, 와, 좋다, 좋다. 야, 지금 노래 제목이 빵빠레, 빵빵 터져.
터지네요. 와, 아우 거친 숨을 몰아쉬고 계시는데 물 한 잔 하시길 바랍니다. 뭐 괜찮습니까? 어떠십니까? 뭐 신납니까? 기가 막히네요. 아 그리고 중간에 막 관절들이 막 털리면서 그 춤이 아주 기가 막힌데요. 아 오늘은 사실은 조금 예. 자제하는 거예요. 아 그럼 왜 자제하세요? 아 왜냐면 이제 이 규모가 협소합니다. 사실은 제가 놀기에는 조금 규모가 협소해서 예, 손이 다칠까봐 좀 줄였습니다 범위를. 아 그래도 아주 기가 막힌데요. 아유 큰일 날 뻔했어요. 더 과하게 하셨으면 무슨 뭐 여기 아니에요. 세트 부서질 뻔했네요. 나갔다 와야 돼요. 사실 나갔다 뚫고 나왔다 들어. 동선이 기시구나. 네. 아 박명자님은 앞으로 네. 대박 날 일만 남았습니다. 손원석 감사합니다. 화이 파이팅. 신소영님도 멜로디와 가사가 귀에 쏙쏙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빵빵 빵빵 빵빠래. 어? 이은주님은 그 춤을 또 주의 깊게 아, 보셨어요. 보셨군요. 아우 자유자재로 움직이시네. 네, 춤선까지 예술이다 예술이라고 하셨어요. 아, 춤 배우셨어요 뭐? 아, 기가 막히시다 아주. 야. 아, 잠깐만 놀리는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와. 아, 이 춤이 연습한 배운 춤을 보셨습니까? 어, 저는 배운 춤. 아. 너튜브를 진짜 많이 보시고 배운 춤 같은 느낌. 아,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옛날 그 미우 거기서 미우세 거기서 클럽을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아, 예, 맞아요, 맞아요. 제가 옛날에는 이제 클러버였어요. 예예. 지금이 이제 청룡 회장이지만 예전에 뭐 아니면 도네요. 전 세계의 어떤 클럽을 다 다녔습니다. 우와. 페스티벌을. 네네. 신기하다. 인생 진짜 말씀대로 뭐 아니면 도예요. 아 예. 정말 클럽 뭐 기가 막히게 다니시면서 배운 춤선이군요. 예, 예, 예. 선이 다르죠? 다르네요. 외국물 좀 먹은 선 같았어요. 제가 네네네. 봐도. 네네. 방금 그 춤 사이는 이제 베를린에서 배웠던. 베를린 되게 그런 느낌 나네요. 박미연님께서 결혼도 빵빠레 노래도 빵빠레 터트리세요. 노래가 좋아서 그렇게 될 거 해주시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장혜미님 소개해 주세요. 아, 나 이거 노래방 가면 꼭 부르고 올 거야. 아웃겨. 아 네네. 지금 제 노래 중에서 한 곡 올라가 있거든요. 빵빠레. 아 예. 꼭 부탁드립니다. 아, 좋은 노래들이 참 많은데 많이 노래들이 노래방에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선생님. 예, 아, 선생님이랬는데. 예, 소망이고 소원입니다. 그러시구나. 예. 빵빠레 이 노래는 언제 발표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코로나가 한창일 때죠. 아. 네, 그래서 크게 활동 못했어요. 그러면은 그 결혼 전에 네. 내신 거네요?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선생님. 아, 10월, 10월. 왜 그러세요? 내가 그 계획하고 있지 않았던 때 낸 곡인데. 예, 정말 예, 이분과 거의 아무 상태가 아닐 때. 야, 좋은 예. 일을 암시했던 그런 기분 좋은 기운 노래, 좋은 노래네요. 그러네요. 어? 아니, 저희 밸런스 게임을 좀 시작을 해 보나요? 어떻게? 여러분 게임을 해요?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그 네. 밸런스 게임이 있습니다. 정진호 님께서 선배들과 한 달 살기. 후배들과 한 달 살기. 저는 선배들과 한 달 살기. 네, 저는 후배도 친하지만 예. 선배들하고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모시는 걸 좋아하시는. 네, 모시는 걸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네, DNA가 4시 DNA라서. 오, 예, 예. 이렇게 또. 저는 이렇게 뵀을 때 약간 네. 삼국지의 관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눈이 약간. 이런 느낌 항상 뭐랄까, 좀 큰 장대하고 그 태계 이왕 선생님부터 해서 소지섭 씨부터 해서 네, 근데 그런 눈들이죠. 성이 특성은 네. 이제 또 내시상 내시 성향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선배들 모시는 거 좋아해요. 이마룡 선생님, 이용식 선생님, 뭐 이용열 선생님, 박성훈 선생님, 뭐 선배님들이 저 한번 맛을 보면 끊지를 못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진짜요? 예, 예. 선배님도 진짜 좋아하시겠다. 좋아요. 선배님과 선배들과 한 달 살기. 예. 또 정영준님은 내가 더 속상할 때는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아니면 내 편을 안 들어줄 때. 내 편 안 들어줄 때. 그럴 때 정말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뭐 싸우다 보면 상대방과 싸우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의견이 틀린 거는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랑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나를 지적을 하면은 이거는 진짜 내가 틀린 거 알겠는데. 알겠는데.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지 그때는. 예. 근데 좀 기준이 좀 잘 모르겠네요.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내 편 안 들어줄 때, 그쵸? 잘 모르겠는데 저도 고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오성민님께서는 네. 와 이거 지금 결혼을 앞두고 딸 있는 딸 다섯 명 키우기. 어 그래요? 아들 다섯 명 키우기 대 딸 다섯 명 키우기. 딸 다섯 명 키우기. 오. 심지어 아들 두 명까지도 딸 다섯 명 키우기로. 오. 네. 딸.
전 딸 원합니다. 그러시구나. 예, 딸. 딸 뭐 생각해 두신 이름 있나요? 아유, 감히 못 짓겠어요. 미래, 그치. 네, 저는 제가 안 지으려고요. 몇 명 생각하세요? 또 자녀 계획은? 일단은 저는 사실 저기 이런 것까지 여쭤도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생각해 뭐 물어봐 놓고서 뭐 또 아내분한테 맞추려고요. 이제 예, 이게 아무래도 힘든 게 남자보다는 여성이 힘든 거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가서 얘기를 못 합니다. 그렇군요. 속이는 있어요. 몇 명 원하는 속은 있어요. 아 그래 몇 명? 예? 몇? 아니 속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꺼내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맞아요. 예, 아유 내 끌어내볼라 그랬지. 예. 3963님은 야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하기?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기. 예. 저는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하기 이걸 원합니다. 맞아요. 대부분 네. 잠을 잘 못 주무시잖아요. 왔다 갔다 또 지방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아니요. 저 너무 잘 자요. 그렇군요. 저는 정말로 와, 이 잠에 있어서는 전 특화돼 있어요. 우와. 아무리 뭐 잠을 많이 잔 상태라도 에이. 장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집단 위야 막 집단이 전 집단이 잔 적 있고요. 오. 무덤 앞에서 잔 적 있고요. 야. 네, 뭐 태풍이 부는데 어떤 어머니 집 저기 아궁이 위에 그 옛날에 머슴빵이라고요. 거기서 매주 싹 다 널어놓고 막 엉망인데 거기서 막 태풍 불어서 막 하는데도 거기서 잤고요. 우와. 저는 잠은 너무 잘 자요. 뭐 비결이 있나요? 숙면의 비결. 뇌를 비워야 돼요. 아, 고민하지 말아요. 고민하지. 자자 하면 자는 거예요. 그냥. 우와. 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자면 잠이 잘 온다는 그 팁이네요. 그냥 진짜. 비워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현수님께서 유재석님처럼 개그맨으로 롱런? 윤수현님처럼 트로트 가수로 롱런? 현수님 완전 어렵죠? 둘 중에 선택. 이거 진짜 어렵다. 요즘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정말로. 정말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트로트 가수로 롱런. 우리 윤수현 씨처럼 히트곡 만들고. 네. 이거지만 요즘 조금씩 예전에는 방송이 욕심이 없었는데 요즘 방송 재미가 붙은 거예요. 요즘. 네. 그래서 요즘 살짝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요 유재석님처럼 개그맨으로 롱런. 여기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스멀스멀 마음은 트로트 가수지만 또 스멀스멀은 개그맨으로. 예예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예. 250님은 TV 프로그램 일꾼으로 10년 고정 출연. 개그맨으로 개그 프로 5년 고정 출연. 이거는 사실 너무 쉽습니다. 아 그래요? 일꾼으로 10년 고정 출연이죠. 왜? 그 일을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방송이. 그러니까요. 그 하시면서 네. 선배님 분들도 보셨나요 혹시? 그쵸. 저 힘들어하시고 네, 또 도중에 이제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예. 힘들고 지친 프로그램으로 왔는데 상당히 예, 저는, 체력적으로도 좋으신가 봐요. 체력이 좋아졌고요 일단은 그걸 하면서 그거 있잖아요. 아이 키울 때 육아가 너무 힘들죠. 뭐.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얻는 게 더 많다고 하잖아요. 감정적으로 예. 제가 그렇습니다. 이 방송이. 방송에 정말 참 재미를 느끼셨다. 예, 너무 좋습니다. 저희요. 그리고 네. 또 참 뭐 재미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요 노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다음으로 띄워드릴 음원. 제가 처음으로 작사 작곡을 해본 노래고 예. 네, 이 노래가 좀 안타까운 게 에어로빅이나 스피닝 뭐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해요. 이 노래가. 네. 근데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요게 어떻게 보면 네네네. 제 이름이 아니고 네. 디스코맨이라는 이름으로 노래방에 최초로 올라온. 그래서 노래 제목이 3분 디스코. 디스코. 아 노래 빨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얼마나 또 이게 제목만 들어도 아주 신나거든요. 네. 3분 디스코 듣고 와서 더 재밌는 얘기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의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수현의 천태만상. 오늘 초대 손님 가수 손원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요 이렇게 또 생방송 함께해 주시고 옷도 네네. 멋있게 차려입으시고 뭐 차려입은 정도는 아니고 아 그래요? 예, 가볍게 입은 옷입니다. 가벼운 네. 스타일이 이 정도 스타일인가요? 이거 왜냐면 단가가 자체가 네. 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직접 만든 그러니까 제가 제목 이게 한 게 아니고
원단을 띄어다가 어머. 제가 디자인해서 맡긴 거죠. 예. 정말로요? 네, 그래서 이거 11만 원인가 다 만드는데. 직접 만드시는 옷이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디자인을 직접 그리셔서? 네네. 그럼요, 그럼요. 우와, 그리고 아까 네. 여기 좀 실례가 안 된다면 신발이 아주 멋진데. 자, 그게 갑니다. 채 보여지지 않아. 야, 보이지? 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신발을 보여드린 겁니다. 네네, 보라 네. 보는 라디오로 보시면은 반짝반짝 은색 스팽글 반짝이 구두로. 이것도, 이것도 직접 이제 의뢰를 해서 디자인을 해서. 아 정말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어 그렇게 이러면은 네. 항상 하셨던 건가요? 항상 활동 하시면서. 네, 왜냐면 비용도 저렴하지만, 네네. 나만의 옷을 가질 수 있으니까. 오. 네,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게 명품이죠. 하, 예,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로고 하나씩 박히면서 소문 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쁘지 거예요. 않은데요? 그리고 되게 멋집니다. 대단합니다. 저희가 밸런스 게임 아까 못했던 거 좀 더 이어갈까요? 좋습니다. 아까 또 이 3분 디스코 노래 이어서 네네. 좋은 노래 이어서 이보미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에요. 쉬는 날 청소를 한 번에 몰아서 하기? 네. 아니면 그때그때 조금씩 하기? 어떤 스타일이세요? 한 번에 몰아서. 네. 전 집에 네. 제가 2주에 하루 이틀 있나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몰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바깥에 계속 도시고 거기서 주무시고 네, 또... 지방에서 모텔 그러시구나. 또는 어머님들 집 예. 아 진짜요? 예. 대단합니다. 아유 몰아서 하시는 스타일이시구나. 네. 배지영님은 한 달을 일하고 10일 쉬기 6일을 일하고 하루 쉬기 아 10일 쉬기가 훨씬 매력적이죠. 아 그렇지 맞아요. 해외도 갈 수 있고 맞죠, 맞죠. 뭔가를 쭉 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6일이라고 하루 쉬기 이게 좀 사실 너무 아쉬워요. 아쉬우면서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데 쉬는 게 좀 몰아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요. 이정자님은 좋습니다. 에어컨 있는 소형차 에어컨 없는 중형차 에어컨 있는 소형차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날씨 자체가 벌써 너무 뜨거워지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더운 날씨에 또 일꾼으로서 막 일하시고 또 뭐 청년 회장으로서 일하실 때고 어떠셔요? 일단은 그 차마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림자, 그림 저 응달이라고 하죠. 응달이 있으니까. 그늘이 있으니까. 차마가 없는 곳 평야에서 일할 때는 그냥 거의 돌아버립니다. 어디 숨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땐요? 버텨야 돼요. 아 버텨야 돼요. 해를 그냥 정면으로 맞으면서 쓰러지신 적은 없으세요? 없습니다. 그래도 핑 돌거나 체력이 워낙 또 괜찮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같은 것도 이제 틈틈이 합니다. 아 예, 6km 구보 그냥 개인적으로 네네네. 체력 관리를 일주일에 위해서 일주일에 2, 3일 정도는 대단합니다. 장별님은 삼시세끼 짜장면 먹기 삼시세끼 짬뽕 먹기 짬뽕 먹기 짬뽕 좋아하세요? 아 왜냐면 삼시세끼잖아요. 그러면 약간 그 음식의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되는데 네. 짜장면은 왠지 약간 헤비한 쪽이고 또 약간 건강이 왠지 짬뽕이 조금 더 있을 것 같고 그래요? 해물과 야채 많으니까 그쪽이 있으니까 예, 예. 오 좋습니다. 짬뽕 좋아하시는구나. 또 박소니님께서는 야 이거 궁금하네요. 저도 좋은 소식 먼저 듣기 나쁜 소식 먼저 듣기 나쁜 소식 먼저 듣기 네 그러니까 좋은 소식 먼저 들으면 왠지 네. 뒤에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걸 빨리 끝내버려야 돼요. 예.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많이 이제 그때는 체벌이 있었잖아요. 네. 무조건 먼저 때려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부터 가도 될까요? 진짜요? 네. 저는 약간 힘 다 빠진 상태에서 뭐 이렇게 하고 머리가 뒤에 있네. 저거 한다는 스타일인데 머리가 좋은 분이셨네. 좋은 소식 저는 뭐 먼저 듣는 스타일이기도 한데 나쁜 소식 먼저 듣기? 네네. 정윤서님은 평생 친구가 한 명도 없이 살기 평생 친구랑 24시간 붙어 살기 야 이거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다 그래도 평생 없이 사는 거랑 24시간 또 계속 모든 걸 다 붙어 살기 진짜 어려운데 야 이건 때와 장소와 여러 가지가 다르는데 의외로 또 쉬울 수도 있어요 친구랑 24시간 붙어 살기 앞으로 이제 결혼하시면 이렇게 붙어 사실 텐데 뭐 그냥 붙어 살기가 좋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진짜 인맥이라고 네네. 이야기할까요 엄청 많은 분들과 함께 또 이 관계를 좋게 지내고 계시잖아요 저는 생각보다 예. 많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저는 오래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친구, 동네 친구들 네. 고등학교 친구들 이런 친구들하고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요
예, 네, 저는. 진짜 아는 네, 내 자신을 네, 알고 네, 서로 네, 소통하기 네, 편한 분들과 저는 약간 같이 그런 게 좋더라고요. 많은 사람보다 적은 사람을 오랫동안 아는 걸. 예,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친구분들이랑 좀 뭐 클럽도 자주 가시고 그러시겠어요? 아, 친구들하고는 안 가요. 그 친구들은 클럽 같이 가기엔 좀 그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라서. 예, 그 친구들하고는 그냥 동네 포장마차나 식당 정도. 예, 이렇게 할 수 있고. 클럽은 클럽은 누구랑 따로 갑니까? 있죠. 그다음 아, 조금, 그래요? 좀 세련되고 네, 약간 일단 입밴을 안 당해 안 당하는 입 입구에서 뺀지 입밴 어 그래요 이렇게 예, 또 어느 정도는 갖춰줘야죠 외모를 준수하고 예 그래야 또 약간 좀 괜찮아 보이니까 어, 그러니까 예, 다 같이 좀 이렇게 후광 효과도 있고 네, 해서 아 근데 요즘은 바빠서 클럽 갈 시간도 없으시겠어요? 바빠서가 아니고 한 6년 정도 됐는데요 안 간지 네, 바빠서가 아니고 싫어졌어요. 아 EDM의 그 쿵쾅대는 소리가 싫어졌어요. 어 왜요 왜요? 요즘은 트로트가 좋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가사가 좋아요. 지추 야 어. 왜 비트가 아니고 가사가 좋아요 요즘은. 아 가사에도 이렇게 몰입되시고. 네,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래서 아, 배우는 것도 뭐 이제 학원도 많이 다니고. 아 어떤 학원이요? 뭐 용접 학원. 용접이요? 네 이런 걸 좀 배워요 제가. 왜요 왜요? 제가 이제 해보다 보니까 방송을 통해서 일을 도와드리다 예, 보니까 네, 내가 기술이 조금 더 있으면 더 네, 많은 것들을 도와드릴 수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 좀 일꾼 또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런 걸 하시면 네네, 또 다 도와드릴 수 있고 하니까 네, 헉, 재미도 있고 어우 신기하네요. 네. 그거 막 이거 눈 조심하셔야 된다고. 네, 그래서 철저하게 웬만한 장비들은 다 갖추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에 상처라도 나면은 아우 안 되죠. 안 그래도, 되잖아요. 네, 그래도 뭐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럼요. 네. 좋은 관상을 가지셨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기도 합니다. 어, 관상 타령 요 노래. 야, 라이브로 이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야, 이거 라이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맞아. 맞아요. 저는 이 노래가 참 의미도 깊고 아, 이 노래 준비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관상 타령 이 노래 라이브로 지금 손원수 씨가 준비해주고 계시는데요. 역시 천상 여러분 감상평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간을 넓게 쓰시려고 의자를 정리하고 계시는데 좋아요. 관상 타령 라이브 청해 듣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어찌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자 가자! 아, 뭔 벌써 갔는데? 자 윤수연의 관상 타령! 관상인 박이다 생긴 대로 널 겨라 멋이 중한 뒤 웃으면 복이 온다 마늘 코에 입술이 붉고 공황 눈을 가졌으니 밤낮으로 공부하여 정승 자리 앉겠구나 이마가 솟으면 출세하고 가마가 두 개면 결혼 두 번 코가 그면 재물이 많고 깃불이 그면 장수온다 허야 허야 관상타령 불러보자 재미지고 신나구나 웃는 얼굴에 짐은 못 뱉더라 관상은 과기다 생긴 대로 널 겨라 멋이 추한 뒤 웃으면 복이 온다 벌써 자 흔들어요 하하 사주 팔자 도정 비결 삼라만 상이 따로 있나 바람 한번 휘불면 훅 가는 게 인생이요 허허이 쉬고 쉬고 들어간다 저이 쉬고 쉬고 들어간다 환상 한번 봐줄까나 내일 관상도 못 보는디 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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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상 타령 불러보자
땅 들어 하늘아 환상이 무엇이냐 너는 알고 있느냐 환상 가령 불러보자 재미지고 신나구나 웃는 얼굴에 짐은 못 깃들어 환상은 과학이다 생긴 대로 널 떠라 멋이 중한 뒤 웃으면 복이 온다 멋이 중한 뒤 웃으면 복이 온다 멋이 중한 뒤 웃으면 복이 온다 웃음이 끊이지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와 관상 타령 손원수 씨의 노래 아주 열정적인 무대 잘 봤습니다. 와 진짜 아, 힘들어. 노래가 힘들어 근데 기가 막힌데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네. 그 열창하는 모습 아, 마이크를 잡고 끝까지 최선을 호흡이 납니다. 와 정말 멋있습니다. 김태화님께서 헌수님 관상이 너무 좋아. 빵빠레도 울리고 3분 디스코도 대박 날 관상이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살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복채 드리겠습니다. 아니 네. 진짜 관상을 이거 이 네. 관상 타령을 들으니까 네네. 관상에 대한 어떤 정보가 좀 생기네요. 저는 관상 책을 한 7권 읽었어요. 실제로. 아, 이 노래를 하기 전에요? 아니면 하기 전에요. 그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네. 책을 읽다가 읽을 게 없어서 예. 관상책, 관상 만화책을 읽다가 관상책까지. 우와. 그래서 사람 딱 대충 보면 대략 봅니다. 야. 아, 요 사람 오케이. 좀 봐주시겠어요? 아, 윤수연 씨는 지금처럼 사시면 됩니다. 그래요? 앞으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네. 얼마 또 드려 막 주머니에서 나오는. 줘 봐요 빨리. 진짜 오하나 칠이님은 헌수 씨 노래가 입맛을 돋구네요. 너무 맛깔납니다. 아 감사합니다. 조수연님 소개해 주세요. 아 말일이라 마감할 게 많은데 자꾸 흔들고 있네요. 멋이 중한 뒤 지금은 그냥 흔들게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가네요. 벌써 끝났다는. 아니요 벌써는 아니고 아니죠? 아니 1분 30초 정도 남았어요. 진짜 빨리 시간 빨리 가죠. 한 시간이 다 됐어요. 저희가. 아 너무 재밌다.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아 나 윤수연 씨 너무 좋다 진짜. 진짜요. 재래시장의 BTS로 불리는 우리 손원수 씨. 아, 네? 아, 나 그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아... 사실 BTS는 아니잖아요. 아이고, 뭐 그냥 이제 이뻐해 주시는 거죠. 어른들이 조금 이뻐해 주세요. 앞으로도 네. 진짜 그렇게 많이 좀 사랑받는 청년 회장으로서 예, 활동도 예, 예. 기대합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얘기해 주세요. 사실 뭐 예전엔 계획을 많이 갖고 살았는데 요즘은 그냥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자. 계획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결혼. 계획? 예, 요거 한번 잘 무사히 치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저도 한 보내겠습니다. 아니, 드지 마요. 근데 아, 부담스러워요. 축하드려요. 앞으로 잘 사시기를 바라고. 예. 전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너무 좋은 분을 만나서. 둘둘육님께서는 TV에서 보여준 개그맨 박송님에 대한 헌수님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누군가 나의 편이 되어준다는 건 참 고맙고 든든한 마음이겠죠? 하셨는데 이거는 뭐 믿으니까 너무나 잘하니까 그분을 네 그러니까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손원수님. 그분한테 배웠어요. 사실 박수홍 선배가 제 인생을 그러니까 제가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 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좀 알려주신 분이죠 그분이. 그렇군요. 예. 아니 또 3565 사모님은 청년회장 저 진짜 찐팬이에요. 딸 있으면 딱 내 사위 되는 건데 아쉬워요. 어찌 그리 착하고 예절도 바른지 볼 때마다 탐이 나는 헌수씨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거예요. 성남에서 다온 할머니가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또 기억을 해주시고 또 어떻게 보내주셨어요 할머님께서. 아니 뭐냐면 그 예전에도 이제 저를 사위 삼겠다 하시는 어머님들 많아요. 많은데 정작 따님들이 아, 거기까지 들을까요? 예, 정작에서도 너무 좋아해 주신다. 예, 예. 예. 저희 그럼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간단하게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전기맴장어. 이 노래는 제가 이제 첫 트로트를 해보자 네. 라고 생각해서 어떤 그 공찬수 작곡가님한테 처음을 받은 곡인데 사실 이게 여성분이 부를 노래인데 제가
너무 원해가지고 제가 부르고 싶다 해서 아~ 예, 제가 부르게 된. 전기뱀장어 찌릿찌릿한다는 예, 얘긴 거죠. 사랑을 할 때 찌릿찌릿하잖아요. 아~ 그런 느낌인 거죠. 다 뭐 이 결혼을 향해서 뭐 암시했던 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러네. 듭니다. 어떤 역할로 어디를 가든 손원수 씨만의 자리로 꽉 채우길 바라면서 오늘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전기뱀장어 듣겠습니다. 사랑에 빠진 건가요? 내 맘에 들어온 그 순간 백만 볼트 전기가 흘러요. 아이고 어쩌죠, 미치겠어요. 나를 더 사랑해줘요. 손끝만 닿아도 찌릿찌릿찌릿 찌릿찌릿찌릿 나는 야 전기뱀 에러 에러 에러.